안녕하세요. 땡큐몰 언니예요. 오늘은 장안의 화제 만능 간장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재료들은 집에 있는 야채와 건어물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저는 모든 재료들을 한 번에 넣어서 끓일 건데요. 새우와 멸치는 비린내가 날 수 있어서 따로 먼저 볶아 줄 것입니다. 간장을 세게 드실 분들은 1:1 비율로 하셔도 되시고요. 저는 2:1로 비율을 맞췄습니다. 새우와 멸치는 비린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볶아줍니다. 준비된 재료들을 냄비에 모두 넣고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넘치지 않도록 뚜껑을 열어줍니다. 불순물이 올라온 건 건져주면 되고요.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40분 정도 더 졸여줍니다. 2차까지 다 끓여줬다면 안에 내용물을 건져줍니다. 완전히 식었다면 채반을 이용해서 미리 씻어 놓은 유리병에 부어줍니다. 저는 완전히 식지가 않아서 뚜껑을 좀 더 열어뒀답니다. 오늘 만능 간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. 야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여기까지 땡큐몰 언니의 만능 간장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